사교육 없이 수학 영재로 키우는 비법입니다. 우와. 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수학하면 사교육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고개를 그렇죠. 갸우뚱하실 분들이 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다른 과목도 아니고 사교육 없이 수학 영재. 그렇죠. 이런 결국 타고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그 주인공들을 한번 제가 모셔봤는데 전국에서 탑을 찍는 분들이 그렇죠, 지금 모시기 그렇죠, 그렇죠. 때문에 예. 지금 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예. 공부 닥터 아주 실전파예요. 강남 8학군 1번지 대치동 교육 전문가 고대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대치동에서 학생들에게 수학하고 습관을 함께 가르치고 있는 고대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성함 자체부터가. 네. 아 고대. 네. 고대 넘버원. 고대원 씨. 아, 네. 네. 아 진짜 고대를 나오셨어요? 아닙니다. 그게 무슨 질문이시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이 제2대학교 영재원에서 수학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전기범 군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 연소 게스트죠. 그리고 전기범 군의 든든한 지지자이자 수학 영재로 키워내신 장본인 엄마 변현정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기범 군 본인 소개 한번 해주겠어요? 아,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온 15살 전기범입니다. 와. 오 제주도에서. 귀여워. 엄마표 수학 놀이를 해서 키워낸 전기범 엄마 변현정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근데 어머님의 눈빛에서 네. 아들에 대한 애정과 자랑스러움이 뚝뚝 떨어집니다. 사랑스러워. 오늘 이렇게 영재와 같이 이제 수업을 이제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노하우들을 전수해 주실 텐데 사실 오늘의 주제가 수학 영재 만드는 비법이라고 하니까 시작부터 정말 솔깃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엄마표 뭐 부침개 네. 아니면 엄마표 뭐 음식 이런 건 이제 많이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봤지만 엄마표 수학 비법은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이 사교육 없이 수학을 한다는 게 가능한 건가요? 기범이가 지금은 네. 중학생이 되다 보니까 혼자 공부하는 게 많은데 어렸을 때는 저하고 놀면서 일상에서 수놀이, 수대화로 하다 보니까 재밌게 느끼면서 수학을 좀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수학을 만만하게 생각해요? 만만하게?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수학을 너무 기만하는 거 아닐까요? 네. 수학 정말 어려운데. 태어나서 한 번도 만만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심지어 익숙해지기까지가 네. 거의 약 한 18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익숙해지지도 않죠. 지금 영원히 익숙하지 않아요. 지금도 사실 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 어떻게 이렇게 쉽게 접하게 됐죠? 고정관념 때문에 되게 어렵게 더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생각보다 수학은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를 푸는 기초 개념을 알면 우회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 답이 너무 명확하니까 수학은 그쵸. 명확하니까 꼭 100점을 맞아야 되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국어는 저는 100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오히려 왜요? 왜요? 국어는 내가 해석하기에 따라서 내가 그렇죠.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인데 왜 그 사람이 우리한테 잣대 내놓고 살얼이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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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하는 걸 쓰시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알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 다음 중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시오. 네. 이런 거. 그 사람 생각을 내가 왜 알아야 되냐고. 국어를 못하는 친구들이 꼭 그런 이런 말들. 근데 수학은 그렇지 않거든요. 답이 명확합니다. 사실 오늘 나올 비법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 비법을 들어보기 앞서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죠. 네. 오늘의 주인공 기범군의 수학 실력을 직접 확인해보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문제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네. 황재성 씨도 그렇고 다른 MC분들도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함께 네. 풀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요. 아, 저희도 풀어야 돼요? 네. 난... 몇 개까지 해야 됩니까? 그럼요. 진흙탕 싸움 될 것 같은 느낌. 진짜 자신 없는데. 사실 첫맛을 한번. 네. 한번 풀어보십시오. 첫 번째 문제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아주 간단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약간 창의성이 필요한 문제구나. 그렇습니다. 여기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문자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모르겠는데. 여기는 벌써 풀었나 봐. 나 모르겠는데. 이거 아니야? 3. 아닌데. 오, 아닙니다. 잠깐만. 4. 힌트를 드리면 분수와 소수의 나눗셈. 분수와 소수의 나눗셈. 나 수학 되게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도요. 기본이 친구 다 풀었어요? 네. 네. 기본군 여기 한글이 들어가나요? 한글은 아니고요. 간단해요. 간단한 거. 자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들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정답은 바로
4점입니다. 아, 큰일 날 뻔했어요. 4.4 더하기 3.6은 8입니다. 우와! 생각도 못했어요. 당연히 좌측 현상이 들어갈 거라고. 아니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잘못됐네. 네모 칼을 조그만하게 만들어줬어요. 네 마리. 지금 4차 산업혁명 일어나고 워드에서 폰트 크기가 얼마나 중요한데. 아이 안에 그러면 맞힌 사람이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한 네. 거죠. 여기 맞힌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이게 문제 성립이 안 되죠. 지금 옆으로 사면서 봤잖아요. 절대 안 맞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이게 쉽게 못 풀어요. 언제 알았지? 두 번째 문제는 훨씬 더 쉽습니다. 어.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어려운데? 아, 좀 애매하다. 내가 생각한 규칙이 아닌가 봐. 이게 좀 명확한가요, 선생님? 힌트를 드릴까요? 네. 기범이는 얼굴이 좋은 걸 보니 푼 것 같습니다. 기범이는 원래 저렇게 웃는 상이에요. 그래서 기범이는 웃는 상이에요. 명심하세요. 네. 손과 발을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손발? 네. 기범아, 이 힌트가 맞는 거야? 관련이 있죠. 어머, 어머. 관련이 있다고? 어머, 어머. 손과 발과 관련이 있다고? 10개. 진짜 하나도 못 적었는데? 한번 같이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나, 둘, 셋! 오, 맞습니다. 뭔데요? 오, 맞았어? 왜 0이에요? 왜? 여기는 더하면 5가 되고 얘도 더하면 5가 되는데 얘는 얘도 빼면 5가 되잖아요. 그래서 5랑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같은 방식이야! 그 손가락 그거 보고 두 개를 했을 때 오물이면 세 개가 남고 오! 네 개를 오물였을 때 한 개가 남고 이제 아홉 개는 하나, 둘, 셋, 맞아, 넷, 다 이제 다시 하나, 둘, 셋, 넷 하면 네 개가 다시 펴진 거니까 다섯 개는 하면 그냥 아무것도 없어서 빵이 맞습니다. 와, 이게 손가락이었구나. 대단하네요. 네. 나 진짜 꼼짝을 못 했는데. 저희가 막 끙끙댈 때 그냥 기미미를 웃으면서 그냥 그 예전에 학교 다닐 때도 왜 저희가 막 으악 이러고 있을 때 네. 웃으면서 막 재밌다 이러면서 푸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수학 잘하는 애들은 항상 표정이 밝더라고요. 야, 어느 정도의 문제 풀이까지 가능한 걸까요, 그러면? 실은 저도 그게 궁금해서요. 네. 기범이를 위해 직접 수학 문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네. 이건 2018년 수학능력시험 수학가형에 해당하는 문제거든요. 네. 실제로 한번 같이 기본군 풀어볼 수 있을까요? 아, 네, 한번 해볼게요. 궁금해요. 네. 고등학생들이 푸는 수능 문제를 기범이가 풀 수가 있을까요? 저거 뭐야? 또 이게 문제가 해석도 안 돼요. 아니, 근데 저 문제를 해석하기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뭔가 좀 익숙한 단어인데. 그러면은 3년, 4년이 지나고 나서 풀어야 되는 문제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4년 이상을 뛰어넘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네, 맞습니다. 혹시 어머님도 진짜 수학에 또 재능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대학 아니요, 교수님이시거나.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가정주부예요. 아, 정말요? 그래도 혹시 아버님이 수학... 아니요, 그러지도 않고. 아버님 그런데도 이렇게 직업을 여쭤봐도 되겠네요. 아, 아버지도 그냥 회사원이에요. 아, 그래요? 네네. 뭐 태어날 때부터 그랬나요? 아니면은 후천적으로 좀 어머니... 제 생각에는 후천적으로 수에 대한 그런 단위, 뭐 부피, 길이, 시간, 뭐 달력, 체온, 체온계 뭐 이런 것들을 항상 일상에서 가까이 해줬던 거네요. 숫자를 항상 가까이 하다 보니까 개념도 네. 생기고 재밌어지는 거죠. 그러네요. 한 칸, 네 칸, 두 칸, 두 칸, 한 칸. 다 됐어? 야, 기본군이. 그렇습니다. 와, 저, 네. 저걸 어떻게 풀어요? 도출된 정답이 그러면 최정답. 네, 136이요. 선생님, 일단 정답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본인보다 4년 밑풍년의 문제를. 저 너무 궁금해요. 선생님, 보실 때 어떠세요? 이 기범이 수준이? 저걸 푼다는 건 잘 하는 거고, 이제 28번이잖아요. 네. 뒷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인 건 확실합니다. 아니 풀어보니까 어때요? 아, 그 좀 어려운 것도 있었는데 알아가면서 또 배우는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와, 천재 같은 말투. 개념을 스스로 깨우쳤다는 거잖아요, 진짜. 네. 놀랍습니다.
기범이가 일상 생활에서 수를 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해줬던 게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유도를 하셨어요? 어떻게 유도를 하셨습니까? 네. 사실 저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유도하는 기술. 구치기 들어온 거죠. 그렇죠. 저희도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비법을 빨리 배워야 되거든요. 기범이가 어렸을 때부터 일상 속에서 이제 수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유도했고요. 네. 사실 우리가 수를 일상에서 만나기가 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귀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는 뭐 아기 돼지 사면제 책을 읽으면서 수를 알려주고 네. 그리고 또 무슨 색깔인지 크기인지 이런 거를 아이한테 가까이 하게 하면서 점점 수가 익숙하고 그렇게 이제 습관화되게 한 것 같아요. 아기 돼지 삼형제로 숫자가 어떻게 가능하죠? 일단 제목에 삼 들어가잖아. 네. 아, 삼 들어가고 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일, 이, 삼, 하나, 둘, 셋, 뭐. 저는 지금 약간 놀란 게 저도 저희 집에서 아기랑 놀 때 장난감을 치우면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제가 엄마표 수학을 하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은퇴하려고요, 이제. 아, 벌써요? 네. 맞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아, 네, 맞아요.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는 엄마들이 그렇게 많이 해주시는데 아이가 수를 세고 분류를 하고 하면서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많이들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학습지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기는 하죠. 맞습니다. 네. 그 이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이상으로 더 한 자리 숫자를 알고 난 다음에는 두 자리 숫자를 어떻게 알려줄까 하다가 전집에 있는 번호를 항상 가지고 올 때 23번 뭐 아기 다람쥐의 소풍 하면서 읽어줬었어요. 그냥 얘가 듣던 안 듣던 그냥 23, 2하고 3이 있네 하면서 이렇게 읽어줬는데 어느 날 두 자리 숫자를 다 떼더라고요. 그리고 세 자리 숫자는 아파트 동호수 산책하면서 그리고 호수별로 여기 501호지 우리 집 옆에는 502호가 있네 하면서 또 계단 올라가면서 601호, 602호 이렇게 패턴을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줬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수에 많고 적은 아이가 이해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자리 숫자는 이제 주차되어 있는 차 아니면 엄마가 운전하고 가면서 앞에 가는 차 네. 갖고 이제 읽어줬더니 천 자리 숫자도 이제 이해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수를 다 깨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교육을 하셨어요? 사다리 게임이라는 거가 네. 있는데 그걸로 덧셈, 뺄셈, 곱셈까지 사다리 게임? 사다리 게임? 그 많이 하잖아요. 그 점심값 내기하고 할 때 쓰는 그 사다리 게임. 아, 그 사다리 게임이 아니고 스네이크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상스러웠죠? 네. 점심값 내기할 때 저희가 하지 않은 사다리 게임은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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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아, 저거 했었어요, 어릴 때. 와, 저 재밌지. 네. 근데 이걸로 수학을 이렇게 보면 네네네. 1에서부터 100까지 먼저 가는 게임인데 네네네. 처음에는 주사위를 하나를 던져서 아이하고 저하고 이제 말을 옮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주사위가 2가 나오면 네, 2탄에서 3으로 가고 네. 저도 이제 던져가지고 6이 나오면 7로 가고 이렇게 해서 먼저 가는 건데 사다리에 하면 4에서 14로 가는 거예요. 아, 지름길이 나오는구나. 네, 지름길이 나오고 이게 재밌어 하면 주사위 이제 2개까지도 활용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2개 하고 얘가 암산이 빨라지니까 4개까지 하다가 이게 하다가 이게 대신 그럼 뺄셈은 어떻게 할까 하다가 100에서 1까지 먼저 오는 게임으로 아이하고 활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하고 이거를 진짜 4살, 5살, 6살, 7살까지는 정말 많이 가지고 놀면서 4살이면 저희 내년에 이거 사야 돼요. 저는 지금 사야 돼요. 네. 궁금하다. 틀렸을 때 어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기범이가 예를 들어서 오답을 말했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잘했을 때는 굉장히 칭찬해줬고요. 네. 못했을 때는 아이가 정말 그 답이 틀렸다는 것 자체도 모르기 때문에 아, 네 잘했다고 그랬어요. 아 그냥 그래도 네, 그래도 너무 어릴 때니까. 그런데 약간 이 정도는 아이가 조금 이해해볼 만하다라는 네, 거는 네. 설명을 조금 해줘서 답을 가르쳐준 우와. 적도 있고요. 와, 저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본인이 수학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어머니와의 이런 어떤 숫자놀이 이런 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수학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 보면 수학이라는 게 공부, 제일 싫은 과목 그런 걸로 적혀있는데 저는 공부해야 되는, 꼭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라기보단 재미있는 놀이라는 게 인식으로 수학이 된 거기 때문에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수학을 이렇게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와. 지금 이거 뭘로 보여요? 지금 이거 뭘로 보여요? 더. 발표하신 거예요? 그게 미각형이요. 어머머. 다르다니까. 우리 더하기나 녹십자 이런 거 같잖아요. 우리랑 달라. 12각형, 12각형. 순간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 우와. 자, 그래서 저희가 좀 준비한 게 또 있습니다. 네. 우리 기범군은 평소에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는지 기범군의 슬기로운 방학 생활을 살짝 담아왔거든요. 오, 좋네요. 함께 보시죠. 야, 와, 좋다. 3사를 주고 3을 받으면 지금 뭐 하고 있나 봐. 그러니까 홀수는 다 마법사한테 가고 짝수는 다 인어한테 갔겠지. 그러면 한계가 없으니까 무한이란 무한이 될 수 있는 거겠지. 어, 집합이네요. 저게 이제 재밌어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본인한테 노린 거예요. 오늘은 제가 영재원에서 받은 무한의 원리에 대해서 소수가 무한인 이유의 증명에 다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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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모든 자연수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하나의 자연수가 또 들어간다고 해도 그게 무한이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무한이 되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의 개념과는 확실히 다른 개념 같아요. 근데 설명도 너무 잘한다. 어? 이제 공부 좀 그만하고 좀 놀려나 봐요. 네. 어, 이제 좀 쉬려나 보다. 뭐 보고 있었어요? 이거 드라마 봤는데. 재밌다. 어? 너도 봐봐. 너도 저거 세울 수 있어? 그치? 어? 어? 뭐 하려고? 뭐해? 엄마 보잖아. 아니 엄마 보고 있는데 바꾸면 어떡해? 자, 저 CNN 좀 볼게요. 아니 뭐라고? CNN? 엄마 보고 있는데 빨리 CNN이 엄마 아니고? 엄마 이거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가지고 엄마 보고 싶지도 않아. 아니 제가 알려드릴게요 무슨 소리인지. 저도 이거 봐야 돼요 오늘. 영어도 잘하나? 야, 너 영어까지 잘하면 형 좀 충격인데? 아 근데 집중할 때 얼굴이 있네 경호가. 뭐라는 거야? 닥터 뭐라는데? So I'm through vaccine. We used to celebrate it. We don't know. 영어까지 지금 잘하는 건가? 좀 사교육도 없이 영어를 저렇게 잘한다고요? Where Reiner's essay. 야, 뉴스도 듣는 거면 상당한 수준인 것 같은데 네. 언제부터 저렇게 외국 보도 채널 같은 걸 챙겨보게 됐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건 1년이고요. 네. 그때부터 이제 흥미가 생겨서 CNN 같은 것도 챙겨보고 있어요. 우와. 단어는 되게 어려운 단어일 거 아니에요? 뉴스 단어면. 어려운 게 있으면 찾아보긴 하는데 거의 네. 다 이해는 되는 편이에요. 그 전체적인 내용은. 아니, 어감이라는 게. 어머니 애가 원래 저렇게 그냥 평온한가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단한 거를 얘기하니까 왠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는데. 기범이가 공부하는 동안에 맛있는 밥을 준비하려고 하고요. 오, 뭐야? 아이가 클 때 성장기에는 단백질 섭취가 되게 중요하다고 코스, 하더라고요. 코스. 그래서 하루는 고기 먹으면 그 다음 날에는 뭐 한치 같은 해산물 같은 단백질 이렇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애가 지겨워하지 않게. 기범아, 엄마가 오랜만에 이거 맛있는 거 많이 챙겼어. 맛있겠다. 뭘 먹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진짜 맛있는 음식 많다. 빡새우, 페이지. 제주갈치찌, 흑돼지 제육, 이거 뭐지? 딱새우 숙회, 한치 숙회까지. 알았어요, 빨리 먹어요. 아, 이것도 있네. 한치 초무침. 아, 알았어요. 어떤 게 더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 맛있어요, 맛이 어때? 신선해? 고소하네요. 고소해? 쫄깃쫄깃하고 단맛인데. 자, 맛있게 먹어. 별로 없는 거 아니나? 난 종합 때 밥 진짜 많이 먹었는데 근데 뭐 특별히 가리는 건 없죠, 기범이는? 네, 다 잘 먹어요. 다음 주에도 영재 형 수업 있나? 수업 있죠.
근데 영재훈 수업 아무래도 좀 대학교 뭐 수업이잖아. 어렵지 않아? 괜찮아?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 뭐 저도... 와, 나 정말 저렇게 키우고 싶다. 아들을 하나 더 낳아야죠. 이해가 됐어? 됐어. 와, 진짜 좋다.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두 분이 사이가 엄청 다정하네요. 이렇게 저라고 산책 갈 거예요. 근데 아드님이 벌써 엄마보다도 헐뭉치레 해가지고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와. 자, 저희 아들이 지금 어머, 체육까지 잘하면 반칙인데. 어머, 잘한다. 쑥쑥 팔아, 쑥쑥. 못하는 게 없어요. 체육까지 팔아. 약간 그 복싱 선수들처럼. 네, 이렇게. 한참 성장기 뭐 이긴 하지만 네. 벌써 키가 굉장히 큰 네, 모습을 봤는데 키 몇이에요? 키가 몇이나 돼요? 저 키 179 이제 100, 거의 180 조금 안 돼요. 우와 중학생인데. 중학생인데? 우리 더 불량기 시킵시다. 22개월인데 너무 해야 될 게 많네요. 아빠는 약을 사고 애는 교복제를 사고 펜사다리도 사야 되고 지금 너무 많아요. 살 게 너무 많네요. 네. 아, 저는 지금 너무 궁금한 게 네.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이렇게 훌륭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혹시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어떤 방향으로 교육을 생각하고 계세요? 기범이가 뭐 수학도 좀 만만하게 생각하고 영어도 프리토킹이 되고 이렇게 네. 하긴 하지만 인생을 좀 길게 보고 아이가 원하는 일을 찾아서 재밌게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때까지 저는 그냥 옆에서 조력자로 있어야 되겠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예비 수학 영재 부모님들께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애들은 공부는 좀 지겨워하지만 놀이는 지겨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엄마표 수학도 너무 엄마가 열정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애가 엄마 또 해요. 엄마 또 재밌는 퀴즈 내주세요 하게끔 공부 같지 않게 놀이 같이 그렇게 수대화, 수놀이를 일상에서 좀 이어간다면 우리 아이 수포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